네, 안녕하세요. 유채범입니다. 뭐 여름철에 이것저것 신경 쓰실 거 많을 텐데 내가 신경을 써도 잘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쵸? 그게 뭡니까? 냄새죠. 그쵸? 온 집안에서 올라오는 냄새. 아우 뭐야. 이거 봐봐요. 지금 이게 냄새가 올라와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내가 막을 수가 없잖아요. 손으로 막는다고 이게 막아지나요? 자, 밑으로 잠깐 내려와 보시면 이런 냄새가 왜 생기냐. 정화조 냄새. 그렇죠? 또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악취. 이게 밑에서 쫙 관을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냄새만 올라오면 뭐 그래도 너무나 아쉬운데 날파리에 벌레까지 이런 것도 같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 자, 이거를 하비비의 전문적인 손길로 정리하실 수 있다는 거, 차단하실 수 있다는 거. 자, 지금 보시면 안쪽에 이렇게 걷어내시고요. 자, 요겁니다. 트랩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를 하수구에다 딱 꽂아주시면 어머, 올라오던 냄새가 어디 갔어? 그렇죠? 냄새 잘 나오고 있나요? 냄새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트랩을 딱 얹어주시면 어머나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자, 여기서 물을 한번 쫙 틀어보겠습니다. 자, 물은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냄새는 막아줘야 되잖아요. 이게 포인트인데 지금 보시면 물 내려가는 거 봐봐요. 기가 막히다. 그죠? 그래서 고객님, 이 트랩을 이용하시면 뭐가 좋냐. 쾌쾌한 냄새 악취 차단, 벌레 해충 차단, 딱 차단될 건 차단이 되고 배수는 원활하게 됩니다. 여기에 빨라요. 설치가 3초밖에 걸리지 않으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이제 뭐 그냥 편안하게 냄새 나는 데다 이렇게 갖다 끼시면 냄새 차단이 된다는 거 자 말씀을 드리겠고 자 우리 또 냄새 나는데 어때요? 변기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쓰는데 여기 청소할 때마다 힘드셨잖아요. 세제부터 소리며 장갑에 막 고무장갑 안 쓴 거 여기다 넣고 막 그러셨죠? 이제는 그러지 맙시다. 요렇게 고객님 싹 한번 열어내보면 이게 냄새예요. 이게 냄새의 주범. 그렇죠? 우리 남편이 우리 아들이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냄새가 올라올 때 어떻게 하느냐 고객님 청개구리 데려갔어요. 그렇죠? 청개구리만 고객님 여기 안쪽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해서 쭉 한번 넣어볼게요. 넣으면요 고객님 얘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공기방울이 봉봉봉 올라오면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살균, 세척, 탈취를 동시에 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 한 개당 최대 2,000회니까 봉구상 6개, 4인 가족 1년치가 사용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넣어주시면 한동안 변기 걱정은, 그렇죠? 변기 지저분한 거는 마음을 놓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 그러면은 레바를 고객님 지그시 내가 지저분해 막 뭐 청소 어떻게 하지? 그럴 때 레바를 한번 쭉 눌러주시면 야 시원하다. 무엇보다 이거 내려가면서도 이런 U자관 있죠? 이런 것들이 정리되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렇죠? 자, 이렇게 청소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청개구리는 참 부지런해요. 지금 보시면 살균수가 나오면서 다음 청소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고객님, 얘가 또 청개구리가 또 이 꽃향기까지 착 나오니까 아마 화장실에서 이제는 고객님 뭐 냄새뿐이겠습니까? 깔끔하게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옆으로 옵니다. 우리 주부님들. 내가 설거지하는 것도 열받는데, 그쵸? 여기서 냄새 올라오면 더 화가 나시잖아요. 지금 보시면 고객님 이겁니다. 우리 가족들이 먹고 난 거. 여기다 놓으면 막 온갖 막 미끌미끌하고 막 여기 냄새가 막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요겁니다. 흔들어 보시면 소리가 나요. 고분자 화합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 이 싱크대 안쪽에다가요. 싱크홀에다가 딱 안쪽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냥 편안하게 고객님 설거지 하시면 돼요. 설거지 하시면 됩니다. 이게 설거지 쭉, 짜자자잔, 짜자자잔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게 앞쪽이 싹 정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딱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설거지 할 때마다 내려가는 거예요. 아, 실제로 저희 안사람도 이거 써보더니 너무 좋은 거야. 이 관 안에 뭐 온갖 찌꺼기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 싹 정리하시면 되고 한번 열어서 볼까요? 얼마나 잘 됐나요? 짜자잔. 오, 봐봐요. 어떤 게 더 나오십니까? 이거는 만지기도 싫잖아요. 이거 너무나 깔끔해요. 그렇죠? 자, 또 하나 고객님 이렇게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이제 또 여기서도 올라올 수 있는 냄새들 있잖아요. 저희가 여기 트랩을 드리니까 주방에 하수구 혹시 몰라요. 저희 뭐 테라스 쪽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다 딱 막 냄새 차단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여름 되니까 빨래 많이 합니다. 빨래를 해야 되는데 이 세탁조에 빨래를 놓고 빨래를 돌려요. 희한하게 냄새가 나.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께서 필터도 한번 정리를 합니다. 근데도 자꾸 냄새가 나. 그죠? 왜 그럴까 고객님? 그 비밀을 공개해 드릴게요. 바로 비밀은 요 뒤쪽에 있습니다. 자, 고객님 이거 저희가 뚜껑을 열었는데 이거 열시면 안 돼요. 이 뚜껑으로 닫혀져 있으니까 여기가 어때요? 습하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물때며 아니면 세탁 이물질이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이거 다 닦을 수 있나요? 닦을 수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비비의 세탁조 클리너를 만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게 우리 집 세탁조라고 생각을 하시고 혹시 몰라요. 그렇죠? 그럴 때 딱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고 세탁조 클리너를요 고객님 붓습니다. 쫙 붓는데 봐봐요. 이 안에서
이렇게 막 거품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객님 빨래 빼시고 빨래 주시면 안 돼요. 표준모드 한번 싹 돌려주시면 야 기가 막히다. 그렇죠?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때까지 어떻게 관리하냐. 하비비가 대신 해드리는 거예요. 맞잖아요 고객님?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물 한번 싹 붓습니다. 어우 스테인리스가 살아나. 우리 집 나 처음에 들어올 때 세탁기 이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 고객님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 봐봐요. 이게 세탁 이게 이물질입니다. 그렇죠. 막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막 그러니까 세탁할 때마다 이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또 어떻게? 또 애들 빨래 빨아. 아니면 우리 가족 빨래 여기다 또 빨아. 그럼 어떻게 돼요? 냄새가 자꾸 나는 겁니다. 아셨죠? 우리가 살림도 고객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세탁조에서 세탁실에 배수구에서 악취가 날 수 있잖아요. 역시 이것도 투랩을 한번 딱 눌러 주시면 악취 원천 차단. 그렇죠? 이제는 하비비로 냄새 걱정 없이 살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수할 때마다 아니면 목욕 샤워할 때마다 막히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하수구. 지금 보시면 이렇게 물이 안 내려간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지금 보시면 하수구 클리너만 뜨거운 물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부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고객님 이게 안에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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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이렇게 되는데 자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찹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쭉 빼시면 어우 시원하다 뽕. 야 고객님 보세요. 아니 이렇게 시원하게 뚫리니까 무엇보다도 내가 쓸 때마다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쵸? 이제는 하수구에서 막 물 안 내려간다 그럴 때는 하비비한테 맡겨주십시오.